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네, 오늘 제 채널에 손님이 오셨습니다. 누구신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스터 3D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승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이렇게 그 이제 3D 프린터로 일을 하시다가 사실 우리가 2016년인가? 뵌 적은 있어요. 우연찮게 뵌 적은 있는데 이제 계속 꾸준히 관련된 일을 하면서 저한테 궁금한 게 많으시다고 이렇게 한번 영상을 찍어보지 않겠냐고 이제 요청이 와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 도대체 뭐가 궁금해서 오신 건가요? 아, 사실은 그 여성분이 이런 그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것도 이렇게 드문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했고요. 그래서 조금 듣고 싶어서 이렇게 그러셨군요. 제가 하는 일이 뭐랄까 딱 이거 해요라고 말하기가 조금 모호하기는 합니다. 뭐 지금 시대의 말로 말하면 엔잡러라고 하는 것처럼 주로 이제 수익을 얻는 대부분의 일은 이제 강의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랑 이렇게 자주 만나는 유튜브 활동도 꽤 오래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집필해서 책을 판매하고 있어서 작가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어떻게 어떤 뭐 계기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됐는지 좀알수 있을까요? 아, 이게 참 저도 이거 이제 이런 질문 가끔 받는데 조금 애매한 게막 이런 분야로 시작을 해야겠다, 아 이걸 해야겠다라고 딱 준비를 하고 한게 아니라 우연치 않게 이제 저는 대학원에서 3D 프린터를 처음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3D 프린터를 가지고 이제 졸업하고 나와서 이것저것 이제 만들고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뭐 이런 활동을 하다가 이제 그걸 보시고 누군가 이제 강의 좀 해줄 수 있냐, 가르쳐 줄수 있냐 해서 하다가 이제 강의 일로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기 그 여성분이 이렇게 그 유튜브 구독자도 지금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혹시 힘든 점이나 그런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 힘든 거요? 매일매일 힘들다고 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래도 이 일이 이렇게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정말 씩씩하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아유, 생각되고 감사합니다. 네. 네. 힘든 것도 많지만, 근데 이제 그거를 너무 이제 내가 힘들다, 힘들다라고 의식을 했으면 사실 벌써 때려쳤어야 돼요. 이거 유튜브 못해요. 이거 유튜브 수익만 바라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정말 제가 하는 일 자체, 그리고 제가 만드는 거 보여드리는 거, 같이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힘듦이라는 것도 그냥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제가 등산을 좋아하진 않지만, 맨막 산에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숨이 막턱 밑까지 차올라도 정상을 보면, 그래, 이 맛에, 아, 시원하다, 개운하다, 약간 이 느낌이 드는 것처럼, 그냥 그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를 너무 이제 의식하지 않고 해야겠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죠. 힘든 일이 있어도 조금 제가 이제 유튜버에 이제 그런 댓글, 마음에 안 드는 댓글에 대해서도 영상을 올린 적은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냥 그때 딱 해서 털어서 좀 이제 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기는 합니다. 정말 멋진 모습이시네요. 근데 쉽진 않아요. 이게 아, 또 알죠. 새로운 힘듦이 또 나타날 수 있어요. 이 맞아요. 코로나는 아무도 모르는 힘듦이기 때문에, 아, 이건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한번 매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그래도 본인만의 뭔가 이 일을 하면서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뭔가 좀 중요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의미요? 뭐 거창한 걸 두기보다는 일단 저는 제가 좋아서 재밌어서 시작을 운 좋게 어쨌든 했고, 그리고 그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이어가는 거, 그러니까 제 활동을 이어간다는 게 이제 즐거움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수익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밸런스죠. 한쪽에 치우친 것도 아니고 밸런스 유지하면서 계속 활동을 하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제 삶을 살아가는 방식? 제 삶을 즐기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의미를 저한테 주자면 일단 제가 즐거운 거, 그게 이제 가장 큰 의미가 인것 같고, 이제 의미를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정보를 드리고 정보를 보시는 분들에게 또 의미를 주자면, 이제 제가 좋아하는 부분들을 이제
이제 이 즐거움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같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랑 나누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상도 만들어서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소통도 하고 하는 게 또 다른 즐거움을 나눠주는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그 다은쌤 동영상을 보면서 이제 프린터를 이제 구입했었을 때 특히 엔더 시리즈 구입했었을 때 정말 막막했었는데 그 어떻게 조립하는지 여러 가지 그런 그 지식들을 공유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했고 도대체 어떤 분인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그런 생각이 있으셔서 이제 공유해 주셨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하시면서 뭔가 좀 재미있었고 보람되고 그런 일이 있으셨나요? 아 뭐랄까 기억에 남는 일 제가 그러니까 이제 영상을 올리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참 재미난 세상이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연이 영영 못 만날 수도 있는 사이였는데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서로가 있는 걸 인지를 하고 어쨌든 메시지를 주고받고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제가 직접 강의를 가면 좋지만 강의를 못 가는 지역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은 그 목포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는 상태도라고 하는 섬이 있대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 섬에서 섬에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공부방 아이들, 이제 분교에 있는 아이들이랑 다은쌤이 올려준 팅커캐드 영상 보면서 모델링 하고 있어요 막 이러거나 아니면 요 며칠 전에도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거제도에서 영메이커 활동하고 있어요, 거제도 화이팅 해주세요 이렇게 댓글이 달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런 게 그런 이제 별로 크지 않지만 그런 소소한 댓글들을 통해서 내 영상이나 내 활동들이 어떻게 이제 다가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보면 이제 저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가장 보람도 느끼면서도 제가 하는 활동에 아 이게 헛된 건 아니구나. 그래도 뭔가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즐거움과 또 다른 도움이 됐구나 라는 이제 보람을 느끼면서 또 에너지 받고 또 열심히 활동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 정말 아주 멋있는 활동하고 계셔서 정말 대단하시다. 여기 와서 느낀 거지만 여기 프린터도 굉장히 많고 프린터 너무 탐내하시던데 너무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장비도 너무 좋아서 여기서 작업하고 싶은 생각이 저는 들 정도로 굉장히 깨끗하고 스튜디오도 굉장히 깨끗하고 너무 환경도 좋고 정말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처음 3D 프린터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으로 3D 프린터를 하고 싶은 분들 요새 또 약간의 이슈가 많아가지고 사실 저도 신경을 쓰이고 있지만 제가 이제 3D 프린터 말고 이제 메이커 교육할 때도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도 커터칼 쓰는 방법을 가르쳐주거든요. 그러니까 커터칼을 정말 위험하게 잡아서 써요. 또는 자세가 바르지 못한 상태로 써요. 그렇기 때문에 다치죠. 위험하죠. 그러니까 쓰지 마. 하지 마. 이게 저는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위험성이 있다면 그거를 안전하게 쓰는 방법, 올바르게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교육이지 단순하게 하지마 라고 하는 건 절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 역시도 3D 프린터를 지금 8년째 넘게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3D 프린터를 안전하게 충분히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영상을 계속 올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보시는데 이제 눈팅이라고 하죠. 좋아요 누르고 와 재밌겠다 와 멋있다 이렇게 댓글은 남기시는데 좀 직접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눈으로 보는 거랑 직접 해보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근데 그저 이 네모난 조그만 핸드폰에서 보신다면 이 네모난 세상에서만 보시지 마시고 뭐 가까운 메이커 스페이스를 찾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솔직히 지금 3D 프린터 정말 싸졌거든요. 네, 제가 처음에 했을 때는 막 진짜 200만원이 기본가 가격으로 시작을 했는데 요즘에는 20만원 아래도 3D 프린터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좋아요를 누르는 것보다는 직접 일단 해봤으면 좋겠다, 해보면서 안 되는 거 아니면 더 궁금한 것들을 더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 채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미스터 3D 네 미스터 3D 채널에도
저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걸 가지고 좀 창작물을 만들고 교육을 하고 약간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한다면 지금 미스터 3D는 이제 창업을 하고 계시고 이제 이걸로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궁금한 거는 여기 채널에 가서 더 많은 정보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 채널에서 그 창업 관련된 3D 프린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볼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아 NG 예. 아 이러면 안 된다고요. 빨리 아, 업시켜서 예. 업시켜서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저도 잘 못하지만 아 또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 이거 사실 두 번째 영상이에요. 네, 제가 잘 못해갖고 이게 두 번째 영상인데 아 이게 같이 이렇게 콜라보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은 쌤이 그 영상에서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이 실제로 와서 보니까 정말 괜찮으신 분인 것 같고 그 나쁜 사람 아닙니다. 저 그 정말 맛있는 것도 사시고 정말 아주 저한테 저기 크리스마스 추리 이것도 저희 아이들한테 선물해 줄 수 있게끔 출력도 해주셨고 그래서 저도 뭔가 좀 보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너무 좀 저한테는 굉장히 아주 감사하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3D 프린터를 사용을 하시다 보면 또 어떻게 보면 다음에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누군가가 또 이 자리에 함께해서 우리가 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손님을 모셔놓고 인터뷰하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여러분도 모두 3D 프린터 안전하게 그리고 즐겁게 만들기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